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여기 콩비지입니다. 냉동시켜놨던 건데요. 해동시켰습니다. 이걸로 김치 빈대떡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비지는 없으시면 노란 콩을 반컵 정도 푹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서 뻑뻑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끓이실 필요 없이 생콩 그대로 갈아서. 자, 콩비지 200g 하고요. 대파 이렇게 작은 거 한 뿌리 정도 넣겠습니다. 김치 좀 작은 거 이제 4분의 1 쪽인데요. 김치가 양이 많을 때는 도마에다 이렇게 써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도마에 묻히기 싫어서 이대로 잘라서 좀 잘게 자르겠습니다. 김치 국물도 같이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신김치에는 설탕을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신맛을 좀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약간의 단맛이 돌면은 더 부드럽고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 뭐 고기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고기 없으시면 이대로 그냥 반죽해서 구워드셔도 됩니다. 저는 요게 이제 천연 조미료, 그러니까 멜치와 북어 갈아놓은 게 있어서 조금 넣겠습니다. 없으시면 요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통 김치 부침개 해드시는 것처럼 해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을 해서 김치의 양에 따라서 밀가루를 넣는데요. 저는 거의 한 컵 정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를 네, 좀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요. 여기 좀 빡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을 넣겠습니다. 여기서 물은 보시면서 많이 넣진 않습니다. 많이 넣으면 질척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의 1 종이컵 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 반죽이 요 정도 조금 되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약불로 했습니다. 이런 빈대떡 같은 거는 좀 기름이 자글자글 해야지 겉이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집니다. 조금 달궈졌습니다. 아래쪽이 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뒤집지 않겠습니다. 한쪽이 짠! 한쪽에 노릇하게 구워졌으면 뒤집어 봅니다. 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약하게 해서 구우셔야 됩니다. 김치 양념 때문에 겉이 빨리 색깔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참 있으면 아래쪽이 이제 다 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다 구워졌죠. 자, 이제 불 끄면 됩니다. 김치 빈대떡입니다. 자, 이렇게 콩비지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참고로 저는 발효됐던 콩비지였는데요. 발효 안 된 것도 괜찮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촉촉합니다.